만나면 좋은 친구 MBC. 뉴스에서 나올 때는 잘 몰랐던 이야기로 저희들과 함께 기대하다 보면 뒤에 쏙쏙 들어오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시시콜콜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네. 꽃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어디 가도 이 벚꽃이 만개를 해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예. 그리고 바람에 살랑살랑 불 때 벚꽃 날리면 예. 이것이 눈꽃도 닮아배고 또 밤에 또 사라봉 올라가나 그렇게 이쁠 수가 없으다. 예. 아, 밤인 사라봉 무사감수가 운동원에. 아, 운동원에. 그래서 벚꽃 필 때만 밤에 갑니다. 예. 아, 또 어디 사냥냉겹식 보면은 이 제주도에도 벚꽃 명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장전리에도 있고 특히 제일 유명한 데가 전농로. 전농로. 예. 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축제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축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맞아, 좀 거기. 몰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방역 당국도. 저희도 그 아까 제주대 벚꽃길 때 네. 제가 학창 시절, 대학생 시절 때 학생들이랑 같이 모아가지고 벚꽃 축제 같은 걸 기획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벚꽃 축제를 열었었는데 저희가 벚꽃 엔딩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아~ 진짜로 이제 그 축제 전날 비가 쏟아져가지고 아이고. 벚꽃들이 쫙 떨어져가지고 되게 네, 실망하고 아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남자들도 벚꽃 보면 설레는 생각. 아이고, 벚꽃 보면 아이고 그저 그 당시 벚꽃길 그때 여자친구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으니까 축제를 기획하지 않았을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유명한 또 우리 벚꽃길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제주도의 또 대표적인 그 봄꽃의 명소. 네. 그게 바로 오늘 저희 우리 동네 이슈다의 첫 번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과 여기? 사형방 알아니까. 맨날 저 쓰레트 집만 보여주고 보면 모른다. 맞아요. 형 보면 아는 어느 동네인지 알았어. 조금 더 바삭한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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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게 가시는 네. 가시는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저 옆에 저 말 보이고. 아이고 풍차보나 생각난다. 야 어마어마하다 조금이야. 아유. 진짜 많아. 야, 또 야 하늘에서 보나 기가 막히네. 유채 밭. 야 이거 누가 다 여기 신고 뭐야. 난 안 신고수다. 가족. 벚꽃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여기 사람들도 가면 벚꽃에 유채꽃에다가 풍차가 어우러지고 주변에 또 볼띠가 많아. 거기 따라비 오르며 대륙산 오르며 난 추억이 많수다 여기. 저는 그 유채꽃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그 조그만 요만한 땅이 있어서 뭘 파종할까 고민하다가 유채를 제가 뿌렸어요. 아, 못무너게 봤구나. 아, 오일장에서 사다가 뿌렸어요. 걔네. 그래서 기다렸지. 꽃이 올라오기를. 나중에 보니까 노미밭이랑 뿌려봐 노미밭. 진짜? 내 밭의 경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뿌령 보니까 반은 나밭이고 반은 노미밭을 세상에라 야 트랙터로 갈아가지고 유채를 뿌려가지고 이 밭주인한테 엄청나게 너무 너의 노미밭 덩어리에 유채를 뿌렸어. 죄송합니다. 새로 결국엔 측량엔 나밭을 다시 세상에나. 정확히 찾아가지고 유채 말고 이제 콩을 뿌려서 콩을 뿌려야 이번엔 콩을 뿌리자 까만 콩 밥 풀 때 먹는 거 문제는 수확하기 전에 노루가 다 먹어 와 노루 끝나면 또 꽁 오메 꽁 하여튼 뭐 유채나 뭐 이런 뭐 얽힌 얘기들 뭐 아니면 여기 녹산로 예. 저는 하여튼 녹산로 하면은 우리 그 요즘은 그 동창회 나들이 갈 때는 여기를 빼놓지 않고 갔어요. 가면은 볼 것도 많고 주차하기도 쉽고 또 유채꽃하고 벚꽃이 곧이 흐드러지게 피는 게. 같이 있어. 이런 길이 잘 없지 않습니까? 어서 그치, 어서. 밑에는 유채가 쫙 펴 있고 그 위에 벚꽃이 딱 펴 있어서. 예, 거고 여기 저 따라비 오름 같은 경우는 봄에 또 철쭉까지 피어. 아, 또 가을에 가면 대록산에 또 이 저 억새가 장관을 이뤄서 아주 제주도에서는 그야말로 경관이 최고로 훌륭한 데가 여기라 여기 녹산. 아, 여기가 벚꽃도 벚꽃이지만 유채꽃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가는 특히 또 연인들끼리 많이 놀러 가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랑 한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나라도 고치나 봐. 그리고 예전에 여기 유채꽃 축제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설문조사 막 이런 거에 이런 알바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활동을. 그러니까 그 우리 보배 씨가 보니까 좀 청춘인데 좀 아픈 청춘이 많네요. 벚꽃 할 때도 그 여자친구랑 뭔가 일하러 갔는데 비와 불고 유채꽃도 여자친구랑 한 게 아니고 설문조사 알바. 알바래 이게 나니. 그랬던 청년이 성공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정책을 만들면서 열심히. 걔는 잘된 거지, 걔. 그래. 부지런히 사는. 그런데 항상 여기 가시리가고 유채꽃 축제를 하는 곳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제주 유채꽃 축제 현장 현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른 축제들은 이제 막 취소가 올해도 역시 많이 되고 있는데 유채꽃 축제는 올해는 또 그래도 개최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네. 왜 그런지 좀 봐볼까요? 여기는 이미 아주 유명한 곳이 돼서 축제가 열리건 안 열리건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 4월달 되면 이곳을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녹산로 주변의 교통 혼잡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문제, 또 이제 사람들이 오므로써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 여기 화장실 관리 문제, 이러한 것들을 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내버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 아까 축제 위원장님 말씀은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입구에 저런 그 발열 체크하는 곳도 있고 잘 돼 있네.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구를 또 따로 둬가지고 네. 인원을 제한합니다. 아. 299명까지. 또 일반적으로 축제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연 같은 것도 좀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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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먹거리. 먹거리. 체험. 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아. 저희가 마을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 재료도 구입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 대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못하고 있고 식당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저기 지금 요원들도 전부 김밥으로 라면으로 때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식당 요즘 뭐 거의 뭐 방역 패스도 안 하고 거리 두기가 무색한 입장인데 약 3만 평의 유채꽃 광장에 299명이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축제를 그냥 눈으로만 즐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면서 또 그 지역의 먹거리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축제의 진정한 묘미인데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그 인원 때문에 뭐 공연을 하려고 해도 공연도 뭐 따지고 보면 영상으로만 틀고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이런 게 되게 이럴 거면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3만 평에 299명이면 100평에 한 명이네. 100평에 한 명. 계산을 한 또 검댐신 게. 완전 안전하게 100평에 한 명이네. 100평에 한 명. 근데 제가 볼 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 네, 그리고 아니 어차피 왔는데 야외고 넓은 공간에 다 마스크 착용하고 공연을 하더라도 우리가 막 밀집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좀 공연도 좀 보고 아, 그래야 좀 사회자도 써야 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좀 지금 3년 동안 일이 없잖아요. 이거 안 해보니까. 맞아. 아, 예? 그리고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사회자를 반드시 쓰게 하는. 네? 네. 근데 이 축제 가서 이 먹거리가 없는 게 또 좀 축제 분위기가 안 나는데. 이게 재미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먹고 밖에서.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건 아는데 조금 더 너무 이렇게 지침대로만 하지 말고 생각 좀 전환해서 도민들 또 관광객들 좀 더 즐기면 안 될까? 그런 사고 전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큰 땅이니까 차라리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그 정도 인원이 약간 분배되게끔만 잘해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축제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인식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가도 여기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이게 떨어지면서 구경하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요. 네. 그나마 이렇게 좀 뭔가 부지라도 팔 수 있는 부스는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우리가 관람객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전보다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많이 안 오면 당연히 물건도 덜 팔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축제 기간에 이런 그 지역 특산물이 판매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렇죠. 저희 가시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못하고 우리 가시리 마을에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좀 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소비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관광객들이 현저히 또 많이 안 오시고 원래 꽃은 한 달 더 가요. 지금 꽃송이가 피고 지고 이러다 보면 오래 가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 너무 짧게. 그게 좀 아쉽죠. 길면은 꽃도 더 만개하고 또 이런 귤종 망감류 종류도 판매도 많이 되고 그럴 텐데 모든 게 다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원래는 축제라는 게 지역 이미지 개선도 되고 지역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 살리는 데도 굉장히 그렇죠. 큰 효과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축제는 하는데 저런 식으로 너무 제한을 두다 보니까 축제다운 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최근 또 이제 물류대란 같은 게 발생하고 나니까 네네네. 실제로 망감 안 팔린다, 망감류 물량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제주도 찾아와서 물건도 사고 이래야 제주 경기도 활성화될 텐데 계속 이게 주춤주춤 하는 사이 내에 약간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들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귤을 농사 짓는 사람은요, 귤이 창고에서 썩을 때 마음이 제일 아파요. 판매가 안 되고 썩어 나갈 때, 썩어서 버릴 때 정말 그럴 때는 눈물이 나. 저희 가시리 축제 많이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망감류도 맛보시고 또 얼마나 당도가 좋은지 몰라요. 많이 구입해 가시고 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애환이 크네요. 이 코로나 것도 있지만 이 축제 때 규제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망감류 같은 경우는 생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안 팔아버리면 이게 다 썩어버리니까 정말 너무 아쉽네요. 지금 저 봐봐요. 이게 축제가 끝나면 이 유채밭을 다 갈아버 엎어야 된다고 세상에 방침이 또 있다고 하네요. 2년 전에는 완전 갈아엎기도 했고 근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심이 많은 것 같아. 지금 벚꽃 이렇게 이 많이 피는데도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지키고 하는데 또 유채꽃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순번 돌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걸 갈아엎지 않으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유채꽃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많고 또 이걸 관리해야 되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고민은 또 많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원래는 저걸 이제 축제가 끝나자마자 이제 갈아엎자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으나 이걸 또 꽃을 보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들 또 마을 분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 좀 협의 중이랍니다. 아, 협의 중.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협의 중인데 좀 가능하다면 서로 좀 피해가 덜 가는 방향에서의 어떤 좋은 대안이 만들어져서 꽃도 기왕이면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방역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가시리 하면 또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조랑말. 그렇죠. 말 조용. 아우야. 아니 이런 개인기가 이거 한번 더. 연습해 왔구나. 야, 기자가 이 말소리를 내니까 참 재밌네요. 아, 연습해 와서 이제 방송쟁이 다 되지. 우리가 하면 별로 재밌질 않아. 맞아. 기자께서 여기 앉아가지고 머리 하얀 기자가 그러니까 나름 귀엽네요. 나름 귀여워. 아, 그리고 이제 가시리에는 승마 체험도 하고 말똥 쿠키 뭐 이런 말똥 쿠키. 저런 거 이제 말똥. 아, 말똥처럼 생긴 게. 네네네네. 자, 조랑말 박물관. 네네. 아, 제주 목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녹산로라는 이름에서가 녹산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산장. 예. 그 대록산 앞쪽에 그 커다란 이 목마장이 있었고 녹산장. 아, 근데 여기가 전국 최초의 리립 박물관? 네, 가시리 립. 아, 마을 리. 이 박물관이 지어진 지 벌써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였고 그리고 제주에는 등산간 마을은 전부 갖고 있는 목축이라는 주제로 가시리가 제일 먼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박물관과 이런 목축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리립 박물관이긴 한데 정확히는 2009년도에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제 가시리가 선정되면서 이제 박물관이 이제 지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도립하고 시립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시립은 시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데 리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또 없습니다. 또 박물관이면은 기본적으로 학예사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학예사를 두게 되면은 리립이니까 마을에서 모든 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운영이 잘도 어려워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뭐 조랑말 체험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말똥 쿠키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캠핑장, 카페 등등 다양한 시도들 하면서 계속 이제 키워오고 또 되게 주목받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립 그러니까 행정의 지원에서 되게 거리감이 있게 주체가 그 니니까 이라고 했을 때 니가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도 예산 부족하다 다 도도 예산 부족하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약간 소외받는 처음에는 우리가 중심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했을 텐데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외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약간 마을 주민들 그리고 또 저걸 만들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괜한 저기 봄에는 유채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죠. 또 가을에는 오름 오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괜한 저 입장료를 저 리립 박물관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학예사로 좀 모시고 예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왔다가 입장료 있다고 하니까 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 아니 저런 거는 입장 요정 볼 만한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의 마음이 뭘 먹거나 놀이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몇만 원 이런 게 아깝지 않은데 이런 데 가면 천 원, 이천 원 막 아까운 거 박물관 같은 데는. 그 심리가 그런 거 같아요. 네. 이 공간은 어쨌든 체험 공원이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수익은 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는 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보수할 땐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 투자는 마을에서 투자는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없다 보니 마을에서는 왜 그런 곳에 이제 비전이 없는데 투자를 하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 3년간 또 문을 닫았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좀 방치가 돼 있었다가.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심각한 상황 때문에 올해 다시 3년 만에 다시 오픈했는데 그 사이에도 또 많이 또 손봐줄 때가 좀 많게 시설도 노후화됐고 집이고 사람이고 예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워낙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최초의 리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근데 지금은 무료로 바꿔 이 워낙 관광객이 오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바꾸고 나니까 수익 날 게 진짜 완전히 그렇지. 줄어버렸잖아요. 이런 때라도 좀 더 이제 행정적인 지원들을 해가지고 되게 상징성이 있는 만큼 좀 적어도 시설 보수 같은 것만이라도 꼭 지원이 이루어지면 근데 이게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은 게 리모델링 사업비로 만일 신청을 했다 되게 되면은 그때도 문제예요. 왜냐면 마을에서 돈을 또 내놓아야 되니까 또 자부담 때문에 자 근데 더욱 안타까운 건 가시리뿐만이 아니고 이 체험을 가진 이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적자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우리 각 마을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공간들은 점점 더 쇠퇴해 갈 것이라는 게 가장 정말 문제. 이거는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럴 때 그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여기서 입구에서 말소리 내는 기자가 있는 박물관. 엄청난 사람이 오고 있어요. 야, 독창적이다. 말소리 나는. 입구에서 박물관 티켓을 딱 구입하면 이걸 해주는 거야. 그리고 보배 씨는 설문조사하고 거기 나오고 아, 오늘 어떠셨나요? 좋다. 그렇죠. 인혁이랑 뒤에서 말 안 가가면 이 채찍으로 말 걸려.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국비나 지방비 이런 것들이 매칭돼가지고 꼭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아 국비 받으려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서 쓰고 이럴 텐데 그렇죠. 네가 소속이니까 이거를 아. 국비 받으려고 시비 받으려고 노력할 사람도 없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자부담도 들어야 되니까 네 차원에서 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이런 코로나 상황 있을 때는 이런 자부담 같은 거 좀 빼고 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만들고 해가지고 좀 적어도 정비되면 이번 자기 올라가글랑이 네 특별 조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가시리가 이제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 제작진들이 내려와서 이제 마을 어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 사람들도 못 만나고 아, 속상하죠. 만날 뭐 있으니까. 정말 코로나 그 때문에 전부 다 집에 있잖아요. 항상 만나면 또 만나고 서로 또 거래하고. 그러니까 전부 집에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 또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우리 경로당 문 닫은 지 사실 오래됐고요. 그죠? 예, 아침 되면 출근하고 저녁 되면 퇴근하면서 네. 거기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도 하고 그럼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네. 또 어떤 데는 보났냐? 이렇게 노래 교실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아, 예. 노래 교실 뭐 건강 체조 뭐 이렇게 뭐 보건소라든가 정부에서 준 프로그램들이 매일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여기서 시간을 잘 보냈단 말이죠. 이거 이제 못한 지가 이제 3년이 되니까. 아니 그냥 우리 아버지도 저기 경로당 못 간 지 한 2년 되누라니 맨날 우울랭하고 예 호래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노령인구가 더 늘어날 건데 그렇죠. 특히 서귀포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서귀포가 먼저 됐군요. 훨씬 더 65세 이상 비율이 7% 넘으면 뭐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아. 20% 이상이면 초고령이 되는데 네. 서귀포 같은 경우는 18%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의 지금 초고령이죠. 거의 20%네 그럼. 네네. 아 혼자 계시네요. 네. 저 어디 일자리 아닌가 아니. 아, 우리 그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 이제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마 거기를 통해서 아마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코로나 안 걸릴 때는 뭐 저 안에서 그냥 어른들 오시면은 커피도 드리고 어른들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노인당 문을 못 여니까 어른들이 못 오잖아. 경로당 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마스크를 낀 채 혼자 앉아 있다. 경로당 문이 굳게 닫혀 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사람, 1시부터 4시까지 하는 사람은 하루에 두 주가 교대식으로 나와요. 밖에 나오면 사람들 보고 말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오는 것이 좀 좋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 두고 하는데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래라도 나오는 게 좀 낫지요. 서귀포 시니어 클럽에 알아보니까 네. 이 화면처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활동하는 분은 어떤 제한이 있더라고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또 대상이 되는데 또 혼자 사는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잘 되는지 뭐 건강 여부를 따져가지고 뭐 1순위, 2순위 그렇게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런 원서도 잘 내야 될 건데 한 군데를 몰려불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보다 잘 살고 하는데 저게 될 게 아닌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까 화면도 나왔지만 마을회관 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그 환경 정비 같은 데는 혼자만 지원할 경우에는 환경 정비가 당연히 될 거 아닐까. 네, 이런 시니어 클럽을 만들었다는 것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대통령 직속으로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와 협의와 정책을 어떻게 집근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공공일자리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사회복지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상생적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질까도 같이 고민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고령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행정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예. 저 가시네만 봐도 그 초고령 인구가 20%에 해당이 된다는데 저기에서는 뭐 어떤 기준이 됐든 간에 8명밖에 안 뽑는다던데?
어쨌든 일자리를 좀 늘려야죠.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보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 아닐까. 그래서 이제 가시리 마을에서는 요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현장에 짧은 또 일자리라도 좀 마련을 해서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또 그런 또 얘기를 들립니다. 네, 네. 자,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또 평생 일만 하셨는데 이런 때 와서 일하고 계셔. 네. 완전 우린 일밖에 몰라 마신. 일러는 대학교 나왔어요. 일러는 대학교 나왔어.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갖고 집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갖고 일러리 나와야 마음이 편안하고 완전 좋아. 집에 있으면 또 텔레비전 앉아서 보면 몸도 저리고 이런 데 오면 또 활동도 해갖고 운동도 하고 운동 겸 기자 그리저리 다니면서 꽃 많고 풀 많고 사람 많고 완전 재미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일하는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몸도 아프고 이러니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와서 뭐 쓰레기 줍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무료함을 좀 달래고 싶은 네, 어른들의 마음이 또 보입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바라봤으면 좋고, 어떤 나라는요, 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우리도 의료보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 일하러 나와서 운동을 하면 돈을 준대. 나와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초고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이게 우리 노인들의 어떤 노후를 좀 설계를 해줬으면 좋구나. 뭐 보니까 기사에서도 올해부터 제주에서 100세 되면 장수장학금 축하금 같은 걸 준대요. 장수 축하금. 근데 이게 약간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네,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참여하고 또 행정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복지에도 도움되게끔 연계되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더 노인분들도 아 이게 그냥 나 그냥 노인 됐다고 노인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내가 아직도 사회 구성원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고령화 문제라는 게 뭐 꼭 가시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져야 될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죠.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가시리 마을을 만나봤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 가서 예쁜 꽃도 좀 보시면서 그런 또 지쳤던 마음을 좀 달래고 서로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 하지만 또 개인 방역은 꼭 지키셔야 되고요. 유채꽃도 보시고 아까 보셨던 우리나라 최초의 리립박물관, 조랑말 박물관도 꼭 함께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